여기까지가 물붓으로 덩어리 내는 단계예요. 여기서 덩어리가 났다면 그 다음은 드로잉 붓질, 드로잉 붓질을 해서 더 자세하게 묘사하는 단계. 오늘은 물붓 위에 드로잉 붓질로 묘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붓에 물을 빼서 형태는 날카롭게 이렇게 잡아주고 면은 붓을 돌려서 이렇게 잡아주세요. 형태는 날카롭게 이렇게 면은 붓을 돌려서 면이 나오게끔 이렇게 다시 형태는 붓끝으로 이렇게 면은 이렇게 넓게 방향을 돌려주고 구조의 결대로 방향을 돌려주세요. 요렇게 돌려도 되겠죠. 요렇게 돌려도 되겠죠. 또 형태는 붓끝으로 형태는 붓끝으로 면은 붓등으로 이렇게 넓게 한 붓이지만 힘 조절을 해가지고 이렇게 연하게도 바를 수 있고 이렇게 한 붓이지만 진하게도 바를 수 있고 물을 줄였기 때문에 한 곳을 여러 번 중첩을 해도 종이가 절대 일어나지 않는 장점을 활용해서 섬세하고 빨리 묘사할 수 있는 방법이 드로잉 붓질이에요. 붓을 결대로 구조의 결대로 잘 돌리면서 형태와 면을 같이 발라주세요. 형태 나오고 톤 나오고 힘 조절해서 밝은 데는 밝게 좀 진한 데는 힘을 좀 주고 여러 번 중첩을 해도 종이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물붓으로 큰 덩어리를 만들어 놓은 그 톤 위에다가 이렇게 섬세하게 더 디테일하게 더 자세하게 입체로 만들어주는 과정을 드로잉 붓질을 하는 거예요. 모양이 이렇게 곡선이면 곡선의 모양을 바로 만들어도 돼요. 직선을 연결해서 곡선을 만들지 말고 바로 곡선의 모양, 요렇게 요런 모양을 바로 만들어주면은 지금 한 붓으로 여기서 시작해서 계속 이렇게 여기 모양을 만들고 있어요. 작은 주름까지. 얘가 곡선으로 요렇게 요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바로 그렇게 모양대로 만들어주세요. 손이 흔들려도 오히려 흔들리는 손에서 이 형태에 더 자연스러움이 느껴질 수 있으니까 흔들려도 생긴 모양대로 가세요. 가장 원초적이고 직관적인 터치일 수 있겠죠. 생긴 그대로 가는, 보이는 그대로 내가 편하게 쓸 수 있는 방향대로 가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에 더 충실하게
포물선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면은 더 이 작은 모습이 더 빨리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한쪽 방향으로만 쓰면은 밀도가 엉성하니까 방향을, 이 구조는 어차피 엮여져 있는 방향이니까 요렇게도 쓰고 요렇게도 쓰고 해야지 이 덩어리가 더 견고하게 만들어지겠죠. 여기 잔주름이 약간 나이가 드신 분의 발이어서 이 주름이 생기는데, 여기도 주름의 모양은 이 붓끝으로 요렇게, 밑에 있는 톤은 붓등으로 요렇게 모양과 톤을 함께. 그러면 요렇게 바르다가 바로 요렇게 요 결대로 돌려줄 수 있어야 돼요. 요렇게 바르다가 바로 방향을 요렇게. 그래서 제가 붓을 돌리라고 하는 얘기. 자, 요렇게 붓끝으로 형태 만들어주다가 톤 바를 때는 요렇게 돌려서 또 다시 요렇게 돌려서 자, 결이 이렇게 가로로 곡선도 생기고 이렇게 세로로 곡선도 생기죠. 힘 조절을 잘해서 톤이 오버되지 않게 해주세요. 발은 잔주름이 많아서 이 발의 면적에 비해서 구조가 좀 복잡하니까 이 드로잉 붓이 상당히 효과적일 거예요. 왜냐하면 작은 구조를 면을 붓끝으로 찾아주고 이렇게 아주 섬세하게 붓이 누워져 있으니까 붓끝으로 찾아주고 이렇게 소매하듯이 붓등으로 칠해주면 큰 구조와 작은 구조가 잘 같이 설명이 될 수 있으니까 이 핏줄은 포물선으로 지렁이처럼 이렇게 한 방에 포물선을 그려서 이 모양 그대로 바로 모양은 이 붓끝 붓이 이렇게 넓적하게 누워 있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모양을 봐주고 그대로 면 표현을 모양 봐주고 톤 넣고 모양 봐주고 톤 넣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자기가 펴는 그 터치 방향이 있겠죠.
이렇게 넣는 건 좀 불편할 거예요, 오른손 잡이는. 그리고 이렇게 곡선으로 쓰는 건 좀 불편할 거예요. 그래도 쓰세요. 이렇게 넣고 결 방향대로 모양,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맞추면 안 되겠죠. 눈에 손을 맞추는 지금 그림 부분하고 드로잉보드에 들어간 부분하고 안 들어간 부분하고의 차이를 확연하게 느낄 수 있겠죠. 모양과 면, 톤을 한 방에 힘 조절해서 풀어주고 여기는 산이죠. 산, 제일 높은, 발등에서 제일 높은 산. 거기는 좀 밝게 냅두고, 끝에는 말아주고, 여기는 밝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내려오다가, 다시 한번 밝아지고, 꺾어지고. 그게 발의 큰 구조죠. 발등에. 드로잉 붓질을 하다가 조금 거칠어지는 또는 너무 자글자글하게 파신 것 같으면은 거기다 이렇게 좀 크게 물붓으로 한번 이렇게 쓱 돌아주세요. 좀 더 드로잉 붓질에서 묘사해 놓은 것들이 좀 더 부드럽게 좀 더 부드럽게 유연하게 자연스럽게 덮일 거예요. 이런 느낌. 여기까지
앞쪽에 있는 발을 드로잉 부츠를 써요. 물론 묘사에 뭐 한계는 없으니까 이 뒤쪽 발도 묘사를 하고 아쉬운 부분은 또 더 들어가도 될 것 같아. 일단 물붓까지만 한 발이랑 그 위에 드로잉 부츠에 들어간 발이랑 비교를 해서 드로잉 부츠의 필요성을 느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드로잉 부츠가 능숙해지면 점점 능숙해지면 보이는 거는 다 그리겠다는 자신감이 생기게 돼요. 이제 큰 구조를, 큰 면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더 섬세하게 하면서 더 연결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거를 부비면서 비비면서 연결을 하면 종이가 일어나고, 일어난 종이 위에는 또 물감을 올리기가 힘들고, 그게 이제 반복되는 일이 생기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붓질이니까, 그리고 이거는 소매의 원리로, 정말 소매의 원리로 큰 구조와 작은 구조를 구분하여 함께 처리할 수 있는 부분, 함께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묘사하기에 아주 적합한 붓이에요. 이렇게 좀 떨어져서 바닥하고의 공간이 생긴 부분은 어둠이 좀 더 넓게 생기니까, 그리고 좀 더 깊숙하니까 이런 데는 좀 더 어둠을 만들어주세요.